자, 여러분,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 푸른 바다가 바람이 쫙 펼쳐지고 있는데요. 아주 시원한 바람까지. 너무 좋네요. 네. 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곳은요. 이 바다를 바로 접하고 있는 곳입니다. 사실 바다를 또는 계곡을 접하고 있는 곳을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자, 오늘 주택은 거기에 딱 부합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아, 좋네요. 바로 앞에는 또 방파제도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시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곳일지 먼저 스튜디오 브리핑 보시고 현장으로 오시면 제가 꼼꼼하게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발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품부동산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매물은 바닷가 바로 앞에 위치한 아주 특별한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경상남도 사천시가 되겠는데요. 어렵게 구한 노을이 이쁜 바다 앞에 작은 토지에 부부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작은 카페와 전원주택 급매물 소식이 되겠습니다. 모든 집기 비품을 다 포함을 하고요. 또 운영 노하우까지도 그대로 전수를 해드린다고 하는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또 여러가지 팁들도 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고 빠르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둘란내 CR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카페 전원주택 바로 앞에 있는 바다입니다. 네, 바로 앞에 이렇게 바다가 펼쳐지고 있고요. 여기는 또 많은 분들이 포토존으로 찾아주시는 꽤 알려져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쪽에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바로 그 포토존은 이쪽에 위치를 합니다. 여기 와서 다 사진 찍고 가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쪽에는 뭐 주차 공간들도 있고요. 여기 해안도로 쭉 해서 다니시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면 이 백사장이 또 쭉 있죠? 네. 또 이쪽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쪽은 거의 항구라고 보시면 돼요. 배들 정박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해안 바닷가를 쭉 드라이브 코스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쭉 있는데 오늘 여기 있습니다. 조금은 떨어져 있습니다만 뭐 외진 곳은 아닙니다. 바로 여긴 시예요. 시 행정구역상 시가 있는 곳입니다. 자, 바로 앞에 이렇게 데크 공간 쭉 꾸며져 있고요. 이쪽이 들어가는 입구 쪽입니다. 1, 2층 들어가는 쪽이고요. 바로 앞쪽으로 여기 다 앉으셔서 바다를 누리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제가 촬영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곳입니다. 저기 보시죠. 바다 쪽 쭉 이어집니다. 앞쪽에는 이제 모래하고 자갈이 쭉 있는 여기 이제 해안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제 해안가도 그러시면서 산책도 하시고 사진도 찍고 막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 여기 있고요. 자, 여기는 일단 1층부터 3층까지 그리고 다락까지 합하면 거의 4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앞쪽에도 이렇게 차량들 쭉 있죠. 자,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 다 여기 온 지금 고객분들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쪽에는 또 많은 분들이 바이크도 타고 오시고 차량들을 그대로 끌고 오셔서 길까지 다 주차가 가능합니다. 여기 워낙 국유지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렇게 해서 고객분들이 많이 접근하시기도 편안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서 한 번 더 볼까요? 자, 여기 있습니다.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아주 귀하게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이즈를 딱 찾아서 위치에다가 지으신 겁니다. 바로 앞에가 그냥 바다입니다. 바로 앞에가 바다예요. 그냥 내려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시는 분들마다 그냥 바로 내려가셔서 바다 산책하신다는 거죠. 자, 보실까요? 이쪽은 야외 데크가 쭉 꾸며져 있고요. 자, 그리고 앞쪽에도 데크가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여기 쪽도 주차가 가능해요. 이쪽도 다 주차 가능하고요. 이쪽으로 네, 주차하시기는 뭐 워낙 좋습니다. 자, 다음 컷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쪽으로 오셨습니다. 옆에도 데크 공간이 있죠. 이쪽에서 다들 쉬고 앉아서 가고 가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요것도 이렇게 해서 무인 카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소형 면적을 사두시고 거주하시면서 여기 3층과 다락 공간, 3층과 다락 공간 이쪽에 거주하시면서 나머지는 딱 해서 직장 다니시면서 그냥 1, 2층은 카페로 무인 카페로 돌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별도 뭐 인건비가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죠? 자, 위에 상공에서 본 경계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안쪽이 오늘 주택의 경계가 되겠고요. 이쪽 거실 주차한 기준으로 이쪽이 남서향입니다. 노을이 이쁘고요. 바다가 아주 이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남서향으로 위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앞쪽이나 이런 쪽은 다 국유지입니다. 예, 국유지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알짜배기입니다. 알짜배기.
매물 현황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번호는요, 1957번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80.2제곱미터, 54.5평. 네, 아, 이런 면적 찾기도 어렵죠. 자, 연면적이 107제곱미터, 32.5평입니다. 지목은 대로되어 있고요. 방이 하나입니다. 거주 공간 확인하시면 됩니다만, 다락 공간까지 합하면 실제 뭐 두 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장실도 각각 두 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두 개가 있습니다. 7층 콘크리트 구조고요. 22년 12월에 사용 승인 받았습니다. 3층이고요. 3층 플러스 다락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거실 주장기능으로 남사양입니다. 노을이 이쁜 남사양이고요. 광역 상수도 용을합니다. 시스템 냉난방기와 전기 판넬 난방을 하고요. 주차수 등록은 0대입니다만 5대 이상, 네, 5대 이상 훨씬 더 가능해요. 자연 녹지 지역이고요. 계약해 1개로 입주 가능합니다. 특장점 체크해드립니다. 바다를 사랑했던 부부께서 사정상 떠나게 되는 경남 사천의 바다 주택 카페 급매가 되겠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떠나는 건 아닙니다. 관리비가 최소로 들어가니까 아주 좋죠. 제일 좀 근린생활시설로 등록이 돼 있는데요. 여기는 공시지가가 평당 80만원에 공시지가가 평당 80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시세는 비싸다고 봐야죠. 그리고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했죠. 그래서 모든 이쪽으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앞으로 더 개발이 될 가능성도 높고요. 자, 그리고 모든 운영 노하우를 전수해드릴 겁니다. 직기비품, 근리금 일체 다 포함한 겁니다. 바다 바로 앞에, 노을이 이쁜 바다 앞에 편안하게 살면서 부족하지 않은 수익,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매일의 색다른 바다를 내려다보는 주거공간, 드라이브 고객도 많습니다. 가족 경영을 추천해드리는데요. 자녀분 하고 이렇게 자매분들, 형제분들끼리 하셔도 좋겠고요. 자, 무인 카페도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주하시고 출근하시고 나서 나머지 1, 2층 무인 카페로 하시면 실제 관리비나 이런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확 절감이 되겠죠. 자매분들끼리도 좋고요. 형제분들 두 분이서 탁 거주하시면서 하시기도 아주 좋아요. 자, 사천 시청까지 5분, 사천 공항까지 15분, 진주 IC까지 23분의 생활권과 교통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금매가 5억 8천입니다. 금매가 5억 8천. 기존에 6억 2천에 소개해 드렸는데 이번에 금매가로 5억 8천입니다. 5억 8천.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 주시고 전국의 주택 펜션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이쁜 항공 영상과 현장 브리핑으로 꼼꼼하게 체크 하시고 빠르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자, 다시 오늘 주택의 현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곳 이미 뭐 항공 영상하고 이런 자료들로 다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주택은요, 카페를 겸하고 있습니다. 카페 공간과 그리고 주거 공간까지 함께 합니다. 장점이 많죠. 더군다나 이 멋진 바다를 바로 앞에 접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뭐 상업 용도로 사용하실 때 집객을 할 수 있는 고객을 끌어당기는 어떤 그런 요점으로, 장점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자, 그 바다를 바로 접하고 있는 곳 제가 소개드릴 곳 바로 여기입니다. 네, 자, 여기는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1층과 2층은 카페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3층과 그 다락방 쪽은 주거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곳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은 천천히 앞쪽하고 좀 돌아다녀 볼게요. 자, 앞쪽을 보시면 이쪽은 테이블들이 쭉 있습니다. 야외 테이블들이 있는데요. 자, 보실까요? 이렇게 해서 데크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과 함께 파라솔이 있고요. 여기 파라솔이 있는데 이쪽은 야외에서 테이크아웃 하셔서 즐기시면 돼요. 안쪽에서 굳이 답사방 게 싫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나와서 다 드신다고 해요. 자, 앞쪽으로 쭉 보시면 이렇게 해서 괜찮죠 여러분들? 예,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해서 토지 면적도 넓지는 않아요. 그리고 건물은 아주 집약적으로 해놨습니다. 딱 그러니까 주거와 수익 공간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뒤편은 산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앞쪽은 해안도로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워낙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차량을 타고 찾아주시는 드라이브 코스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금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하고 계세요. 여기는 또 전월철이 되면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그 전월철이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여기 오신다고는 합니다. 자, 지금도 뭐 평일인데도 차량들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자,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오늘 여기입니다. 자, 야자수처럼 되어 있는 공간도 있고요. 앞쪽 올라가서 한번 살짝 또 보여드릴게요.
자, 앞쪽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테이블 쪽하고 해서 앞쪽으로 좀 볼게요. 자, 갑니다. 여기 한번 앉아볼게요. 자, 요렇습니다. 야자수부터 해서, 그죠? 요, 이쁘죠? 쭉 해서. 예, 요렇게 되겠습니다. 어? 뽀삐야. 뽀삐? 예, 안 나옵니다. 예. 엄마랑 아빠랑 있을 땐 아주 그냥 활기차더니 저하고 있으니까 잘 안 나오네요. 자, 여튼 요렇게 쭉 돼 있고요. 앞으로 조금 지나가면서 좀 볼게요. 자, 보시죠. 요렇게 지나갑니다. 앞쪽은 바다입니다. 말 그대로 바다로만 쭉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바다 앞에 있기 때문에 아주 접근성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은 뭐 태풍 피해나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방향도 그러고 이쪽 만이기 때문에 태풍이 바로 들이닥치거나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마지막 돌아오면, 자,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를 보시죠. 네. 일단 입지가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입지가 상당히 매력 있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테이블들 이런 것들 쭉 다 되어 있고요. 자, 이쪽으로 좀 더 이동을 해 볼게요. 자, 여기 뒤편 공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은 어닝도 있고, 그죠? 뒤쪽에 이쪽은 이제 불이 났을 때 대피구로 사용하는 공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도 어닝 있고 수거 공간과 창고 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 문은 이제 그 주방 쪽에서 1층에 카페 조리하는 공간, 그쪽에서 나오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뒤편은 산으로 쭉 되어 있고요. 자, 뭐 특별히 전체 면적이 넓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말 그대로 집약을 해놨습니다. 압축을 해놓은 거죠.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내부는 어차피 제가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바다입니다. 바다. 자, 조금 더 나가서 볼까요? 자, 보시죠. 주차 공간은요, 여기 앞쪽에 지금 주차하실 만한 공간들이 꽤 많습니다. 바로 앞쪽으로. 공용 주차장입니다만 우리가 거의 사용한다고 봐야겠죠. 정말 많은 분들이 주차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내부 잠시 후에 내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제 궁금하실 내부를 공개해 드릴 텐데요. 뭐 이쪽 앞쪽이 사실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뭐 밑에 데크 공간부터 해서 야자 매트 그리고 탁 트인 전망, 안쪽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바깥에 쭉 앉으셔서 받아보시는 게 아마 오늘 주택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내부도 그만큼 이쁩니다. 내부 들어가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비가 올 때는 안으로 들어가야죠. 자, 이쪽 통과합니다. 안쪽 들어오면, 와, 깔끔합니다. 예. 일단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을 두고 이쪽을 이제 이렇게 꾸미셨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여러 가지 이 인테리어 소품들이 포인트로 잡혀 있습니다. 자, 앞쪽은요, 지금 폴딩 도어입니다. 이 폴딩 도어 열어두시면 여름철에는 그냥 전체를 다 쓰실 수가 있는 거죠. 블라인드 이런 것들도 되어 있고요. 위쪽은 이제 노출 콘크리트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시면 시스템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근생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업용 전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이제 전기에 맞춰서 전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밑에 바닥을 좀 보시면요. 지금 여기는 이제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도 보세요. 아주 퀄리티가 있는 가죽 소재의 테이블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조 가죽인가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쪽을 돌아볼게요. 자,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쪽에서 보면 바다가 진짜 다 보입니다. 좌우측으로. 자,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요. 자, 여기는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카페를 운영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곳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일 궁금하실 텐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여러 가지들 다 소품들, 그 다음에 또 커피 내리는 거, 밑에 냉장 냉동 다 있고요. 네,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뭐 매수하시면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드리는 거니까 거기 맞춰서 고민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쪽 뒤편은 바깥쪽 데크 있는 쪽 있죠? 그쪽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정상 이제 내놓으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거의 신상에 가까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 또 역시 뒤편으로 가는 거고요. 1층에는 화장실이 일단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면적이 정말 딱 이렇게 압축을 해놨습니다. 짜임새 있게 해놨기 때문에 넓은 면적은 이제 관리하기가 그렇게 힘드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그런 약간의 수고로움은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몰바우로 돼 있고요. 계단 쭉 올라가면 이 화장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2층에 있어요. 자, 돌아볼게요. 자, 2층 공간도 알차게 되어 있습니다. 예. 위에도 시스템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 원형은 최신 제품들입니다. 원형은 최신. 자, 그리고 창이 많습니다. 1층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앉으시면 바다를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앉아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바다가 다 보입니다. 좌우측으로 해서. 그리고 대형 TV나 이런 걸로 해서 또 화면들도 띄우고 있고요. 이쪽은 살짝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쪽은 혹시 이제 불이 나거나 하면 화재를 위한 대피구가 되겠습니다. 이쪽을 바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놨고요. 자, 그 다음 화장실이 궁금하실 건데 화장실을 한번 보죠. 이쪽은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안쪽으로 또 분리가 되어 있고요. 자, 이 문도 아주 어렵게 주문 제작을 하셨다고 그래요. 고가로 분리를 해 놓으셨고요. 이렇게 깔끔합니다. 딱 관리하기 좋습니다. 아주 넓은 것보다는 이 정도로 해서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이면 제일 좋죠, 뭐, 그죠?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주거 공간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 주거 공간 위쪽으로 올라가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제 3층과 4층, 그러니까 여기 이제 주거 공간입니다. 조금 전 보여드렸던 곳은 1층과 2층 카페 공간.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 구조의 공간이 되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주거하시는 공간 어떻게 생겼는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단을 좀 볼까요? 계단 보시면 여기 지금 몰바우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죠? 좋은 자재 많이 사용을 해 놓으셨고요. 쭉 올라갑니다. 만일에 이쪽 공간을 약간 분리를 하셔야겠다 하면 여기다가 뭐 문을 다시든지 뭔가 조금 공간을 분리를 해 보실 필요도 있겠고요. 자, 올라옵니다. 올라왔습니다. 자, 이 공간은요, 무엇보다 다른 거 없습니다. 바다입니다, 바다. 이렇게 바다를 그대로 보실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지금 현재는 침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기 위에 그 다락방 쪽과 이쪽을 주거 공간으로 같이 좀 써야겠다 하시면 이쪽이 그냥 매트리스, 그죠? 하나 까시면 돼요. 예, 네, 하나 까시면 되고요. 자, 바다 한번 볼까요? 그렇습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바다를 이렇게 가까이 조망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도 보실까요? 자, 조리대에서 이 석양이 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블라인드가 있으니까 뭐 여기 이제 햇빛 차광을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도 시스템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뭐 상업용 전기니까 조금 더 절전하시고 이렇게 절약하는 데는 도움이 되시긴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쪽을 쭉쭉 볼게요. 이쪽은 사무 공간이 되겠습니다. TV도 보시고 그 다음 컴퓨터나 이런 걸로 좀 관리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쪽을 최대한 제가 계속 그 집약을 해놨다, 압축을 해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이렇게 건조기하고 세탁기를 넣어놓으셨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소파를 놔두셨는데 침실로 꾸미셔도 돼요. 여기 앉으셔서 식사를 하시는 걸로 보여지네요. 자, 이쪽을 살짝 앉으면 이렇습니다. 네,
좋네요. 자, 밑에 바닥은요, 장판입니다. 장판으로 쭉 되어 있고요. 물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뭐 잘 나오니까 사용하시기 편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조리 공간이 하나, 예, 하츠 제품으로 되어 있군요. 후드도 아주 큰 걸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쪽으로 돌아보면요. 자, 이쪽에도 말 그대로 탈출하실 때 사용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서비스 공간이긴 합니다만 이쪽을 침실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자, 쭉 올라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최대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쪽에 지금 옷들 수납할 수 있도록 행거하고 이런 거 다 설치를 해놨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바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누우시면 발끝으로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서비스 공간이니까요. 이쪽은 한 70 정도 나올 것 같고, 앞쪽은 공간을 여유 있게 빼놨습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에서. 네, 뭐 기거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TV도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기 판넬로 난방을 하기 때문에 뭐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냉난방기가 벽걸이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울 때나 추울 때 이걸로 냉난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침대가 진짜 매력 있네요. 딱 누우시면 진짜 바다가 그대로 보일 듯 하는데, 아, 이거 딱 누워서 보시면 진짜 매력 있겠습니다. 바다를 한눈에 내려다 보실 수 있어요. 자, 요렇게 일단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 밑에 내려가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판넬 난방입니다. 아, 이거 보여드릴까? 자, 보세요. 여기 컨트롤러 있습니다. 전기 판넬 컨트롤러. 자, 내려가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경상남도 사천입니다. 사천. 사천의 바닷가 바로 앞에. 누구나 꿈꾸는 바다 바로 앞에. 그리고, 1층과 2층은 고객을 집객을 해서 근생으로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카페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서 있는 3층과 위쪽의 서비스 공간은 주거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부부끼리 아니면 자녀분과 함께 주거하시면서 수익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고민하신다면 오늘 주택을 한번 보실 필요 있습니다. 제가 화장실 안 보여드리고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군요. 자, 화장실 한번 보죠. 네,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마무리는 해드릴게요.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주택, 펜션, 카페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십시오. 이런 특별한 주택들도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주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